불행도 많았어요. 딸기 먹을까요? 동사람은 보다는데 저 자. 근데 그 결혼식 때문에 많이 알아보고 지금 여행도 많이 다녀. 네, 맞아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그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관광객이었어요. 그 이후로 처음 1등 또 줄까요, 딸기? 그러니까 못한 사람이었어요. 딸기 줘요? 네, 많이 행복했는데 못한에 대해서는 한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. 항상 박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. 박상, 박상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. 네, 부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박상이에요. 먹어. 바로 이거예요. 먹어. 절경이다, 절경이야. 이 사원은 진짜 큰 절경이 위치해 안 먹어? 부탄 신장이라고 불리거든요. 그리고 8세기 때